오사카 가서 네가 느꼈던 거는 뭐야? 왜 웃어? 아니 그런 주관식이냐. 아 그래? 내 스타일인 여자들이 참 많았어. 오사카에? 오사카에. 오. 겹는 줄로 이렇게 봤는데 이쁘더라고. 이쁜 애들 많아? 많았어. 많아, 오사카 괜찮아. 너가 그때 그 뭐야 교토에서 버스 아니었나 우리 이제 무슨 코스 가는 길에 기모노 입은 여자 배들이 탔었는데 아나막 진짜로 지금 후회되는 게말말 걸어보자고 너는 아마 그랬을 건데 내가 막 말렸던 것 같아 창피하다고 아, 나는 그 여자애들한테 말 걸고 싶다고 했는데 네가 말렸다고? 내가 약간 말렸던 것 같아 그랬나? 그랬을 것 같아. 나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거 좋아하고 너는 좀안 좋아하고. 근데 그냥 그러고 나서 말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갔던 데서 또그 여자 둘을 봤어 아, 그래? 그래서 내가 신기했어 운명이네. 기모노 입고 데스티니. 이뻐 보이더라고 이때 아니면 언제 말 걸어보냐고 그치. 그런 근데 얘기 넌 결국 일본 여자들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지. 부끄러웠어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일본에 데려가야 돼. 근데 내가 갔던 데 중에 한데또 가라면은 일단은 그 사람을 위한다면 오사카야. 오사카는 일본 처음 가는 사람들이 가기가 되게 좋아. 그리고 또 오사카가 좋은 게 뭐냐면 오사카 위에 교토고 교토 옆에 코베고 또 오사카 옆에 나라고 다 중요한 관광지가 다 몰려 있어. 그게 최고의 장점이야, 오사카에. 만약 내가 가고 싶은데 가라고 하면은 나는 쿠사츠 온천이나 아니면은 오키나와 한번 더갈것 같아. 되게 좋았어. 오키나와는 그냥 이국적이야. 뭔가 일본의 문화와 중국의 문화가 약간 섞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자연 경관이 되게 예쁘고 8m짜리 그 고래상어를 볼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근데 쿠사츠 온천은 정말 거기가 약간 신비로워 무슨 막그 밑에 물이 있어 물이 흘러 거기 막 부글부글 끓어 용암같이 되게 신기했어 그런 장면이 어디가 더 좋았어? 코베, 아니, 교토, 오사카, 어디가 더 좋았어? 나는 교토. 의외네? 왜? 응? 왜? 아까 그러니까 뭐 오사카는 굳이 따지면 어쨌든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는 느낌이잖아. 아, 그래? 응. 오사카를 한국에서 느낄 수가 있어? 아, 도쿄는 서울이랑 비슷해, 느낌이. 근데 오사카를 한국에서? 한국 어디 가면 오사카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왜? 서울이면 오사카랑 비슷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사카는 되게 복합적이야. 맞아 맞아 그거는 맞아 진짜 뭔가 그래 서울같이 높은 빌딩이 있으면서도 전통적인 건물도 있고 쇼핑도 되게 잘돼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 그 복합적인 건나못 느낀 건 아닌데 이제 코토는 그게 훨씬 더 그거 예전의 그 모습을 참잘 간직한 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데는 별로 못 가봤거든 없지.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에 없는 뭐 그런 거랑 임팩트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인가? 새벽에 그 우리 무슨 어디선 갔었지? 거기 정해놓고 갔었잖아 일찍 일어나가지고 금각사마라. 아니 그런 절 같은 데 말고 그 아, 전에 훨씬 키요미즈데라라고 해. 근처에 있었던 꽤큰성 느낌 나는 아, 그게 성 같은 느낌이었어? 얘기해봐. 재밌다. 근데 재밌다. 거기 가는 그 길에 그 전경들이 너무 이쁘더라. 아, 맞아, 맞아. 새벽에 추운 날 네가 뭐 맞아, 강추한 맞아, 오뎅도 맞아. 먹고. 그리고 맞아. 그, 키요미즈데라 거기 가는 그 길이 되게 예뻐. 물론 이제 약간 언덕길이지, 이게? 언덕길 그게 또 포인트지. 어쨌든 그 전경이 난 그치. 아. 너무 좋았어. 그렇구나. 이 입장에서 그랬겠다. 게스트하우스라는 데로 처음 아. 가보고 막 얘기만으로 들었지 난 되게 신선했어 그, 게스트하우스는 내가 교토 갈 때마다 가는 게스트하우스야. 되게 싸고,
근데 위치도 좋았던 것 같아. 위치도 괜찮았어. 그 시내 서쪽, 서쪽. 중심지랑 그렇게 멀지 않고. 기온 거리. 그리고 우리가 은각사를 포기하고 금각사를 봤나? 그러니까 우리 숙소가 그치, 여기 있어. 근데 금각사는 저기 있어. 근데 은각사는 우리 숙소 근처에 있어. 그러니까 금각사가 더 중요하다고 봤거든. 내가 봤을 때 이게 남자랑 여자랑 다를 수 있는데 엄마랑 여동생은 은각사가 더 좋다고 했었어.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침착하고 조용하면서 이렇게 아늑한 그런 분위기. 같이 갔을 때 두 군데 갔어? 두 군데 둘 다 갔어. 나는 금각사만 갔지. 그치. 응. 어떻게 좀 안 돼가지고 뭐 그게. 응. 근데 참고로 은각사에는 은이 없다. 금각사를 지을 때는 돈이 있어서 금으로 칠했는데 은각사를 지을 때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은을 못 칠했어. 근데 나 같으면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서 돈이 좀 있으면 하겠는데 그냥 그대로 뒀더라고. 그냥 나무 건물이야. 그냥 목조 건축물. 물론 금각사도 목조 건축물인데 그 위에 금을 씌웠지. 그리고 남자들은 금각사를 좋아해. 금으로 반짝반짝. 뭔가 남자들 이렇게 시각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금각사 갔다가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이제 내가 버스 잘못 타가지고 우리 은각사 못 갔지. 근데 버스 잘 타도 은각사 가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은각사 가서 뭐 젊게 보는 거 이렇게 한번 봐. 그 젊게 자판기. 신선했어. 그 일본에서는 점도 자판기로. 날씨가 굉장히 흐렸어 그때. 근데 나 금각사를 두 번 갔거든? 금각사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비가 왔어. 우중충한 날씨여가지고 사진으로는 좀 아쉽게 남았지. 근데 그리고 우리 한 군데 갔는데 거기가 네가 좀 개인적으로 실망했었잖아. 멀리 네가 그거 바라보고 간댄데 우리 가정식 뷔페도 먹고 갔던데 아라시야마 들으니까 딱 기억난다. 그러니까 거기가 되게 좋은 곳은 맞아. 근데 시기가 안 좋았어요. 이게 조금 날 따뜻할 때거나 그럴 때가 뭔데 이거 겨울철에 가가지고 그런지 좀 배경이 좀 아쉬웠지. 2월 달에 가니까 그냥 막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고 원래 가을에 가면 막 단풍 피고 막 사람들 많고 거리에서 뭐 팔고 이러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지. 약간 여기 뭐야? 왜 유명하지? 아 재미없다 그냥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 근데 그 인터넷에서 보면은 엄청 좋아. 예쁘더라 사진 같은 거. 엄청 좋아. 아 갑자기 막 옛날 생각나네. 스시로가 제일 야리꾸리한 거. 내가 일본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시로야. 스시로는 진짜 괜찮아. 싸고 맛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싸고 맛있는 데를 가 이때. 아 일본에? 다음에 가면 거기 가야 돼. 상호명 알아봤어. 그런데 또 까먹었나? 감 기억나. 어쨌든 그럼 회전식 똑같은 시스템인 것 같아. 근데 기차가 가져다 준대. 스시를 기차 같은 거 장난감 위에 태워서 큰 거 갖다 준대. 내가 막 우동 먹고 싶다 우동 시키면 네가 쓸데없이 여기서 그런 거 먹냐고. 스시로에서는 딴 거 먹지 말라고. 맞다고. 나 스시로에서 딴 거 시키면 화내. 저기 엄마랑 여동생하고 갔을 때도 막 자꾸 딴 거 시키려고 해가지고 아 여기선 스시만 먹으라고 딴 거 먹은 거 아니라고 딴 거 맛없다고 막. 하이, 皆さん こんにちは. 하이, ここまで ご覧いただいて ありがとう ございます. 하이, この動画はですね 私が友達と自然に話すことを 動画で作ったので カメラをこのように置いてから話したんですね. なのにこのカメラは 40分しか撮れないんです. なのでちゃんと結末を言わないまま 終わってしまって 本当に申し訳ございません. やー。次の動画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안녕。